오! 장 우와. 우와. 야, 서울역. 야, 이거 뭐 앤디의 삶이 쉽지가 않네. 뭐 이렇게 멀리 보내 사람을. 아니, 서울에도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부산까지 맛집 투어를 가래. 어찌됐든 보면 멋쟁이 아줌마예요. 멋쟁이 아줌마예요. 끝까지 들어야 돼. 앤디 나랑 안 맞아. 안 맞아. 얘는 왜 안 와 근데? 혼자 가기가 쓸쓸해. 아, 혼자 가신 거 아니야?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덕수야! 안녕하세요. 야, 제대로 걸어. 제대로 이렇게 어정쩡하게 걸어. 연극하는 후배인데 이게 착하고 예쁜 친구라 그리고 저 친구 옆에 있으면 내가 좀 빛날 것 같아. 못돼. 야, 너 저기 오늘 왜 나온 줄 알아?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그렇지. 네.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멀어 좀. 어딘데? 부산. 부산이요? 한번 가자. 네. 잘 먹겠습니다. 오늘 한 네다섯 번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이거 생방송이에요? 아니야. 야, 무슨 생방이야. 그러면 저희는 부산 가서 뭘 먹나요? 부산 가서? 이제 정해준 대로 먹으면 되지. 아... 앤디가 다니는 네. 맛있는 집들이 있대. 그러니까 가가지고 주문이 앤디한테 주는 것처럼 주세요 하면 다 해주더라고. 아, 앤디 단골집을 간 거예요? 네. 좋아, 부산이야. 야! 도착. 와, 부산! 이상하게 부산이 주는 활기참 이런 거. 아, 있죠, 있죠. 부산 내리면 있어. 이 증기들 공기를 또 제주도랑은 다른 아, 맞아요, 매력이 맞아요. 있어요. 네, 네. 야, 오. 부산의 대표 음식, 부산의 3대 땡땡 맛집. 입안에서 느껴지는 판타스틱한 식감. 개금동에 무슨 맛집을 찾아가래요. 근데 거기 맛집이 많이 있나요? 밀면이요? 가야 밀면? 아, 아 밀면집이구나. 이 차는 거기 안 가는 거죠? 네, 안 가요. 못 가요? 가시면 안 돼요? 가주시면? 바로 가주세요. 오, 59번. 어, 59번. 바로 왔어. 어, 배고파. 개그 발걸음들이 굉장히 신나 있네. 여기다. 아, 시장 골목골목으로 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저 시장 너무 좋아. 아, 진짜 좋죠. 네, 구경. 아, 시장 돌아다니는 거 최고죠, 저, 최고. 너무 재밌어요. 네. 그냥 들어가면 돼요, 좀? 아니, 뭐. 어머니요, 그 밀면집이 어디 있어요? 밀면집 여기 들어가시죠. 저 가다가 왼쪽. 그 집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아, 시장 좋다. 야, 우리 꼭 그거 먹어야 돼? 막 이런 거 사 먹으면 안 돼? 배가 부르겠지? 배가 부를 것 같아. 이건가 본데? 아, 여기다. 여기 맞겠지? 개밀면. 여기 맞겠지? 맞는 것 같은데요? 어우, 어떡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진짜. 와. 그치, 계란 어떡해. 아. 이게 제가 늘 먹던 스타일인 거죠? 이게 물밀면이시고요. 근데 그 저한테 팁을 주기를 예, 예. 고기를 꼭 너 추가해서 먹으라고 하던데. 아, 이게 나오는군요. 아, 저 나오는 것도 고명을 따로 주시네요. 그런 건 처음 봐요. 이것도 여기다. 아, 왜 그러셨어요? 맛있겠어. 아우, 맛있죠. 저게 첫 끼였거든요. 아니, 근데 맛 설명도 안 해주시고. 소고기를.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있네. 궁금해. 아, 가봐야겠다. 표현이 안 된다.
아, 오빠는 그러네요. 빛내시니까. 아, 부산 사는데 저기는 몰랐어요. 아, 저건 알겠어요. 내려가시면 가시면 네. 되겠다. 아, 그럼요. 저건 알겠어요. 맛있어? 이 맛입니다. 설거지했어. 우리 지금 이거 한 3분 걸린 거 알지? 더불어요, 그럼요. 아, 정말 좋은 점수. 뭐 빼먹었어. 앤디야. 고마워. 진짜 맛있다, 진짜. 정말 정말 흡입을 하듯이 먹었던 사실 거예요. 저기는 좀 약간 맛이 자극적이에요. 아, 그래. 네. 네. 제가 뭐 누구한테 얘기 듣기로는 저 이제 북쪽에서 예전에 예, 피난 내려왔을 때 그쪽 분들이 메밀이 없으니까 메밀이 좀 위쪽에서 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밀가루로 대신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부산의 밀면이 되게 많아졌다 뭐 이렇게 예. 수염식해서 어떤 분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옮겨드립니다. 아, 네. 아, 잘 알지. 저기는 잘 아는데. 야, 저기는, 저기는 꼭 가야겠더라. 그냥 재미로. 어, 어. 그죠. 야, 좋다. 안녕하세요. 우와, 갈치. 오, 갈치. 좋다. 우와, 고기 엄청 크다. 씨. 오, 대박.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술 한잔 해야지. 야, 여기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여기서 뭘 먹을 수 있어요? 꼼장어. 아, 여기서 그냥 구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 여기 앉자, 야. 아, 꼼장어. 아, 큰일 났네. 오늘 먹을 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앉아버리면 안 되는데. 어, 거의 느낌은 고독한 미식가의 느낌이에요, 지금. 낙지는 미안해 나 먼저 먹을게. 네, 드세요. 어른이 먼저 먹는 거야 원래. 아, 그렇게 먹는 거야? 계속 군침이 나네. 조사스러웠어. 아니 써니는 지금 어우 귀여워. 와 냄새가 벌써 엄청 많은데? 저 아니, 진짜 맛있어요. 저 진짜,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아 이거는 진짜 저 맛이 서울에선 잘 안 나더라고요. 네.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저기서 바로 잡아서 먹는데 네. 꼼장어 먹고 저기다가 밥도 같이 탁. 아, 그렇죠. 아무리 뜨겁다. 먹어봐.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먹기만 해. 어떤 맛인가요? 저 아무 말 안 해. 어, 근데 약간 차별화가 돼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너무 궁금하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방송이야, 먹방송이. 아무 말도 안 하지, 음식에 대해서. 야, 되게 불친절한데 계속 보게 돼요. 더 궁금하고. 네. 진짜, 와, 빨려 들어간다. 너 느껴지니? 뭐야? 허겁지겁 밀면을 먹고 온 게 30분이 안 됐다는 게? 나 적긴 줄 알았어요. 우리한테 미래는 없어. 지금이 첫 끼야. 어, 여기? 여기는 저기 같아. 영화제 거리. 야, 나 여기 와본 거 같아. 와, 맨발의 청춘이다. 아, 남포동. 정말 옛날 영화들이다. 네. 아. 와, 이거. 이거는 안... 이거 엄청 유명한데. 이거 진짜 눈물 나더라. 야 아, 저긴가 보다, 저긴가 보다. 와, 씨. 갈비네요, 갈비. 오. 벌써 맛있을 것 같은 예감이 막 들지 않냐? 저기 김도현 선수도 가보셨나요? 네. 여긴 진짜 유명한데. 여긴 굉장히 유명한데. 왜 저 여기라고? 진짜 유명한데. 여긴 그리고 갈비가 하루에 딱 되게 적은 양으로 정해져 있어서 늦게 가면 못 먹어, 생갈비를. 생갈비, 네, 맞아요. 네. 야, 촌티 내지 마. 나 이거 처음 봤어. 그냥, 아니야, 이거 자주 보. 서울에도 없는데, 이런 거. 야, 이런 거. 뭐야. 야, 고기 봐. 최고로 해맑으시다, 지금까지. 색깔이. 진짜 맛있어, 진짜. 대박 사건. 저 이거 수염이 시켜서 봤어요. 진짜? 네. 야, 진짜 이거를.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먹게 될 줄이야. 야, 진짜 이걸 먹게 될 줄이야, 내가. 전 사실 술을 좋아해서 갈비를 넣어서 찌개를 끓여줘요. 아, 그거 맛있겠다. 진짜 맞아, 냄새. 그거는 정말 최고예요. 거의 밥 말아서. 맞아요. 소주랑. 아. 이야, 생각이 이 소리. 처음 먹어봐. 소리. 굳자마자 냄새. 뭐야, 이거. 어우, 냄새가. 어, 이거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웃지요. 녹는다. 말이 안 나와. 와. 어떡해. 예쁜 척 약간 예쁜 아니 끝까지 말을 안 해요. 아 너무들 아시네.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까. 어 입이 헹궈지는데요. 고기를 먹는데? 감사합니다 아인디 형님 진짜. 야. 야 이거 이상하다. 와 진짜 제일 맛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해요. 계속 웃음. 아, 진짜 말이야. 진짜 웃음밖에 안 나. 나 진짜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봤는데 달라. 뭔가 느낌이 지금 두 끼를 먹고 간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저 웃음이 나와. 어때? 육즙이 엄청 나오네. 그치. 야, 이 마지막 건 내가 먹을게. 네. 갑자기 인정이. 와. 잘 먹었습니다. 괜찮았지? 아, 진짜 맛있었어. 와, 여기서 진짜 맛있었어.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앤디가 가는 단골집이라. 아, 안녕하세요. 아, 이모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앤디 여기 잠깐. 정말 앤디 돼야 되시. 예, 예. 아, 앤디 이모 왔다. 이모님 다 무점잖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앤디로 왔거든요. 앤디처럼 앤디한테 주던 걸 주시면 돼요. 아, 예, 그럴게요. 앤디 오면 랍스타 주로 먹는데 랍스타 한번 보여주실까요? 포장마차에서 랍스타를 팔아요? 예, 예. 장, 우와. 우와. 아, 우리 배부른데? 배부른데 배부르게 오면 안 돼요, 야는. 아, 그래요? 하나, 둘, 셋. 야,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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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았어. 오, 무서워. 제 이모님이 저희 신화 공연 때 항상 오세요. 근데 오실 때 그냥 보러 오시면 되는데 저 랍스타 전복이랑 막 해산물 다 싸우세요. 회로 먹고 또 쪄서 먹고 매장은 마지막에 저기에 라면을 끓여줘. 맛있다. 아, 또 가고 싶어. 야 먹어보자. 또 웃어. 또 웃으니 별로 웃으니 과일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 아...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네. 좀 배불러지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아, 조금. 야, 나도 이제 랍스타 먹어봤다. 야, 오, 나왔다. 찜! 찜! 이거 어떻게 해. 이거는 뭘 찍어 먹는 거예요? 국자를 골치에 놔서 내장을 찍어놨고. 아, 천연 소스예요. 아, 예, 예. 아, 저 내장을 찍어서 먹으면 진짜 고소하지. 네. 내장과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군요. 네. 내장 좀 짭짤하거든요. 또 말이 없으셔. 나 진짜 랍스타 안 먹으려고 그랬다. 먹지 말았어야 돼. 너무 맛있게 드시네. 진짜 맛있어. 드디어 랍스타 라면. 랍스타 라면? 예, 예. 와. 앤디를 위하여. 앤디를 위하여. 아, 우와. 앤디야, 고마워. 사랑해, 앤디야. 한마디 해.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행복했다. 고마워. 짱. 아, 부산 오길 잘했네. 어? 되게 멋있다. 네, 영화 보고. 무거워가지고. 야! 왔어! 그 갈치다! 갈치야, 갈치! 갈치다! 갈치! 갈치야! 빛깔봐! 이거 좀 잡아봐. 빛깔봐. 야, 갈치! 조영아, 오늘 갈치를 해 먹자. 초라함, 초라함이에요, 초라함. 낚시는 이렇게 하는 거야.